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경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을 점차 받겠으므로 전국이 차차그레져 오후에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고,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을 받다가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에는 서쪽 지역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일사와 따뜻한 남동풍이 유입되고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초여름에 가까운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수도권과 서해안, 남해안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내일 오전에 서해상을 시작으로 오후에 남해상, 모레는 전해상에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한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